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오늘은 아침 제가 일찍 나왔는데,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전 촬영했는데 좋진 않은데, 제가 옆에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고추 농사를 지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고추가 어느 해보다 이제 풍년은 아닌데요. 제가 고추 농사를 몇십 년 지면서, 올해는 이게 탄저병은 이렇게 많이 난것 같지 않은데, 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물론 올해 고추를 이제 제 정식 날짜에 심지 않아서 이제 잘된 편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 밭에도 가보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또 제가 눈으로 이렇게 봐도, 올해는 고추가 풍년은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남부지방 같은 데나 경기도 지방은 여기 충청도 지방보다 조금 이제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살지를 않으니까 그냥 얘기만 들어보면 썩잘된 거는 올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고추 시세를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대략 한 도매 시세는 한 8,000원에서 최고 잘 받을 때한 11,000원까지 거의 나온 것 같고, 이제 지금도 보면은 얼마 전부터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올라야 500원, 1,000원 정도 오르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제 고추 좀살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저는 고추를 이제 많이 안 심어서, 옛날에는 제가 막한 5,000평, 10,000평씩 심어서 이제 고추를 많이 심었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밭이 없으니까 이제 동네 밭을 도지로 얻어가지고 이제 고추를 많이 심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육류장을 하니까 이제 고추를 많이는 안 심고 그냥 가족이 먹을 거 1년에 따봐야 뭐한 100근 정도 왔다 갔다 그 정도밖에 못 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추를 팔 수가 없어서, 이제 저 아는 그 상해에 가서 제가 먹어보고 이제 최고 맛있는 이제 그런 고추를 이제 제가 이제 빠서 몇 분께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고추를 제가 요번에 살때 이제 물론 고추 이제 품질대로 가지만, 이제 2물이나 3물, 한 4물까지가 이제 고추 품질은 더 좋아서, 이제 제가 눈으로 보고 먹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빠서 이제 보내드린 분이 한세분 있는데요. 제가 그때 요번에 살 때도 이제 소매 가격을 이제 13,000원을 주고 이제 사서, 이제 뭐 빻는 비용은 이제 거기서 그냥 빠졌으니까 제가 이제 13,000원을 받았는데, 그렇게만 받아도 괜찮은데, 이제 도매로 할 때는 뭐한 10,000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올해 고추 심으신 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재미를 못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추도 많이 안 열리고 이렇게 거의 평년작 수준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고추 가격이 싼 거는 아마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2019년이니까 이제 17년도도 고추가 좀 가격이 괜찮았고, 또 18년도는 가격이 더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 고추가 한 2년 동안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몇년채 제가 이제 이 고추에 대해서 농사를 지으며 느낀 것이, 지금은 이제 약도 좋고 그래서 탄저병도 이제 그렇게 심하게 걸린 것 같지 않고, 또 이제 그 일기예보에 따라서 이 탄저병은 굉장히 이제 걸릴 수도 있고 또덜 걸릴 수도 있고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온 편이었는데, 한 2년 전에는 고추 농사를 지면서 비가 그렇게 고추 많이 딸때 들어오는 바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탄저병이 그렇게 생기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저병에 무관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고, 또 고추 시세가 이제 그 전에 몇년 후에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제 올해가 19년이니까 17, 18, 2년 동안에 고추 시세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고추가 한 13,000원에서 한 15,000원 시세가 제가 지금 기억이 간 걸로 알고,
작년에 2018년도에는 최고 좋으면은 저도 23,000원씩 사서 그 빠서 그 달라는 사람한테 이제 준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한 2만 원대에서 2만 3천 원대까지 시세가 거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시세가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묘종을 이제 묘를 기르니까 이제 대강 이런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고추 심으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강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올해는 솔직히 각 육묘장마다 이 고추무를 다 길렀을 때 어느 해는 고추무가 뭐 반도 못팔 때가 있고 어느 해는 30% 40%가 고추무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고추무가 그래도 어느 육묘장이든지 고추무를 내비린 사람은 없고 이 고추무를 다 팔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영상 찍을 때 올해는 좀 면적은 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추 면적은 좀 어느 해보다는 조금 더 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는 좀덜 됐어도 고추 면적이 좀 늘어서 좀 가격이 올해는 비싸지를 않고 이제 한 8,000원대에서 그저 만한 3,000원대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도매로 남기신 분은 이제 뭐만한 2, 3,000원까지는 이제 못 받을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먹는 분들한테 이제 고추 품질만 괜찮으면 주신 분들은 그래도 만 원을 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싸진 않았어도 그렇다고 해서 고추가 너무 폭락해서 또싼 거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농사는 가격이 높아야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올해는 비싸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고추 상태를 보면은 이제 저는 봐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쯤 이 고춧대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왜 고춧대를 제가 이제 뽑으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고추도 이제 많이 심지를 않고 이제 여기 뭐한 다섯 고랑 짧은 고랑 다섯 고랑을 심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한 가지 품종을 심지 않고 여기다가 청양고추까지 16가지 품종을 심다 보니까 이제 고추가 이제 뭐 키도 큰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여기 다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야 저거 소리 때문에 안 되겠어요. 지금 옆에 이제 그 전원주택을 짓느라고 그막 10kg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이 고추가 이 요즘 이제 처음에는 좀 가물었다가 이제 비가 오고 이제 후기에 갈수록 9월 달에는 올해는 태풍도 두 번이나 지나가고 비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후기에는 고추 고랑에 물댈 필요도 없었고 너무 습기가 많을 정도로 이제 비가 자주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추를 심으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각 품종별 병해충이 얼마쯤 강하고 키는 큰지 적은지, 고추는 후기까지 품질이 좋은지, 아니면 초기에 고추가 좋았다 후기에 가서 급격히 고추가 작아지는지 이런 걸 제가 다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추를 이제 내년에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제 제일 좋은 품종을 이제 두세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 고추를 보면은 저는 이제 약도 별로 주는 편도 아니고 이제 고추를 그냥 심어서 이제 악적가마에 이제 고추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올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는 고추가 이 끝물 고추가 엄청 많이 열리는데, 올해는 이 끝물 고추가 지금 저희 이 고추도 보면 알지만 지금쯤이면은 이 고추가 후기에 온도도 적당히 맞고 또 찬바람도 약간 이제 더울 때보다는 약간 찬바람 아침 저녁으로 불고, 그래서 이 후기에 이 고추가 이 파란 고추가 엄청 많이 열리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밭을 보면은 이 후기에도 이 고추가 이렇게 많이 안 열리고, 열린 것도 이 고추가 짧고, 이또 저희 밭뿐이 아니고 딴 밭들을 다 가봐도 이 고추가 이 올해는 이거 쥐고추라고도 그랬는데 이 끝물 고추가 이게 별로 열리질 않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 고추가 이제 요즘 비가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약을 안 주신 분들은 아마 지금 탄저병이
또 이제 많이 이제 퍼지고 그랬는데, 이 탄저병은 날씨가 추워도 뭐 이게 그 병이 덜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서리가 봐도 생길 정도로 이 탄저병은 굉장히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이제 탄저병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약을 거의 안 주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탄저병이 더러 이게 생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그 생기는 거 더러 있으면 그거는 옆에 있으면 또 이렇게 전염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거는 따서 이제 멀리 땅에다 묻던지 없애버리고 제가 이제 고춧대를 이제 지금 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이제 불거운 이렇게 이제 약올론 고추 이런 고추들은 이제 아마 이거를 뽑아놓게 되면 오늘이 이제 9월달 마지막 이제 9월 30일입니다. 30일이니까 이제 다음 달 10월달이면 이제 날씨에 따라서 아무도 모르는데 10월달도 빨리 출 때는 한 20일경, 20일 조금 넘으면은 이제 서리가 올 수도 있어서 이제 지금 뽑아놓게 되면 한 20일 정도 이제 가면은 이과에다 빨갛게 해서 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애고추는 이제 붉질 않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따놨는데 이렇게 이제 약이 오르고 단단한 고추는 뽑아놓게 되면 이 나무에서 이 줄기가 마르게 되면 이 태양이 잘 사이사이 이제 스며들고 그래서 태양이 잘 보이고 이제 햇빛을 쬐면 고추가 받으니까 이제 빨리 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 심어놓은 상태에서 따는 것보다는 품질이 떨어져도 그래도 이제 후기로 갈수록 또 매운 거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맵고 그러니까 이거를 따서 이제 빨갈 때 따서 이제 고춧가루로 빻으면 품질은 떨어져도 그냥 집에서 먹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저병이 이제 몇 개씩 생기고 그러는 거 약을 준다면 모를까 약도 안 주는 상태에서 이걸 놔두게 되면 자꾸 탄저병이 퍼지면 그나마 이렇게 약 올른 것도 빨간 거를 못 따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뽑을 이제 시기가 돼서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을 잘 주시고 고추가 많이 열리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그 10월 달이 거의 남부지방은 뭐 10월 달에는 서리가 거의 말경에 오거나 11월 달에 오니까 아직도 거의 뭐 25일 한달 동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있다 이제 뽑아도 되는데 여기 이제 중부지방 천안은 봤어 오늘이 이제 30일이니까 앞으로 뭐 길어봐야 한 20일 정도 25일 그렇게 되면 이제 서리가 오는데 제가 매년 이 고추를 뽑아놓게 되면은 이제 한좀 늦게도 뽑아봤는데 이제 10월 뭐한 10일경에 뽑게 되면 그때는 온도가 지금보다 더 내려가서 일조량이 짧기 때문에 이 고추를 뽑아놔도 이제 붓는 게좀 늦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뽑아놓고 한 열흘이나 며칠 만에는 이 고추가 다이 붓지를 않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좀이 습기가 좀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또 10월 한 20일 넘어서 서리가 오면은 이 뽑아놓은 상태에서 서리를 맞게 되면 고추가 잘 붉지를 않고 연분홍 색깔로 붉고 또 품질이 떨어져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약을 안준 상태에서 이제 고추를 지금 키우고 있어서 여기다 지금 인제서 뭐 약을 한두 번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뽑아가지고 이 날씨 따뜻할 때 지금 뽑으면 한 9월 한 15일, 20일 정도 가면은 이렇게 약 올른 것이 어느 정도 붉게 되면은 다 따게 되면 그래도 꽤 많이 딸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고추밭에 병이 안 났거나 아니면 고추가 쥐고추가 많이 열렸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상태를 봐가면서 뭐한 저기 10월 한 10일쯤이나 이제 그때 15일 그때까지도 이제 남부지방이나 이런 데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경기도 지방이나 여기 중부지방은 아마 이제 고추 뽑을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추가 이제 그 지금까지 깨끗하다고 그러면은 좀 며칠 더둘 수도 있는데 이제 병이 올해는 이제 약을 안준 상태에서 계속 비가 오니까 이제 탄저병이 이렇게 한두 개씩 생기는 것 같아서 이 탄저병 걸리는 건싹 따서 없애버리고 뽑아놓게 되면 고추가 이제 요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오늘이 9월 마지막 30일이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서 고추가 이제 빨리 이제 이 고추대가 빨리빨리 이파리가 마르고 이 고추가 이제 햇빛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잘 붉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고추 시세가 썩 비싸지 않아서 이제 크게 농사지신 분들이 재미는 못 봤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을 이제 또 기대를 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올해는 이 고추대를 이제 꽂고 나면은 이제 어느 지역에다 어느 이제 장소에다 고추를 심나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과연 어느 품종을 택할 것이며 또 얼마만큼 심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면적도 이제 올해는 이제 그 한 2년 동안 고추 시세가 엄청 좋아가지고 이제 고추 면적이 좀 많이 늘었었는데 과연 올해는 이 시세가 이제 비싸지 않고 이런 시세에서는 과연 이 고추 심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제가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아마 제 나름대로 생각은 아마 올해보다는 이제 고추 면적이 내년에는 좀 줄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올해 시세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고추모를 볼 때 또 이제 그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께서도 신중히 생각을 잘 하셔서 내년 고추 농사 이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고추 뽑기 전에 이제 올해 시세도 별로 안 좋았고 또 제가 이제 농사를 올해 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낀 점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참고로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